대정치록 35분 대정 18년 4월 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1418년 명령락 16년 현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묻기를 내가 질병이 있어 탕욕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바로 농사딸을 당하여 내가 행행한다면 큰 패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감히 실행하지 못하겠다 하니 대언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본래 품기가 있으니 마땅히 때에 맞춰 치료하여야 합니다. 또 탕욕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은 3, 4개월 한기와 열기가 비슷할 때 바로 그 시기입니다. 비록 농사딸을 당하더라도 병을 치료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성상께서 평상시 행행할 적에 엄하게 금법을 세워서 군마로 하여금 전지를 밟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잡스러운 차비를 없애고 행행한다면 어찌 폐단이 있겠습니까? 하고 두세 번 청하였다. 임금의 생각이 드디어 결정되었으니 임금이 비통하고 슬퍼함이 지나쳤기 때문에 임금에게 권하여 행행하여 그의 마음을 너그러이 하고자 함이었다. 상호군 조치를 보내어 행행에 지나면서 숙처할 곳을 살펴보도록 보고 오도록 명하였다. 대정치록 35권 대정 18년 4월 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의원 양홍달 박거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조청 원학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처음에 임금이 제한을 시켜 승정원에 전하였다. 승령의 졸하면은 비록 죽고 사는 것이 명이 있다고 하나 발병하던 초기를 당하여 허리와 등이 몹시 아팠는데 의원 박거 등이 병세를 진찰하고 말하기를 풍증입니다고 하고 인삼, 순기산을 마시게 함으로써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렸다. 또 감응원 대금 음자를 바쳤으나 그 창진이 이미 발생하여 병세가 위토롭기에 이르르니 또 말하기를 이것은 창진의 보통 일 있는 일입니다 하고 약을 끓이고 한 첩도 바치지 않았으니 아 슬프다. 생각지도 않다가 하루 저녁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의사를 보니 허리와 등이 몹시 아픈 것은 두창이 발생하기 전에 초기 증상이었고 또 창진의 증세가 순조롭지 못한 뒤에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약으로서 방스레 보이는 것이 하나가 아니었다. 의원이 된 자가 진실로 능히 마음을 써서 정밀하게 살피고 알맞은 데에 따라 변통하여 그 스스로 부합하는 약을 청한다면 어찌 변통할 수 없는 이치가 없겠는가. 대저 약이 이를 극진히 하여 유감이 없게 하였으나 갑자기 대구를 면치 못하였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명을 받은 것이 그러한 것이다. 창진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바이요 미묘하여 살피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의원 등이 처음에 풍증이라 하여 그 상극되는 약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증세에 순응한다 하여 능히 구할 수 있는 처방을 쓰지 않았다. 그의 열흘을 고생하다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인사의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내가 몹시 슬퍼하여 능히 스스로 마음을 너그러이 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전날 의원이 말하기를 목숨이 길고 짧은 이치는 오직 하늘에 있을 뿐이요. 의원이 능히 구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의원이 평일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죽고 사는 이치는 각각 명을 받은 바가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능히 할수 있는 바가 아닌데 어찌 성령이 졸하였다고 하여 죄를 의원에게 돌리는가 하고 하여 의원이 마음속에 품발을 숨기지 않고 진달하였으니 가히 정직하다고 이를 만하다. 이것은 진실로 나의 마음에 애통하고 한스러워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다. 너희들은 항상 내 곁에 있어서 그 성령이 졸할 때 들은 것이 익숙하고 아는 것이 상세할 것이니 마땅히 널리 타일러서 대소신민으로 하여금 의원이 기꺼이 마음을 쓰지 않았던 사실을 다 알게 하라. 지금 이에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여 대신에게 이르기까지 오히려 들어서 알지 못하게 하니 너희들이 간교하기가 지극하다. 너희는 다만 간교를 가지고 한 몸의 벼슬을 잇는 자들이다. 성령 졸한 지가 이미 60여일인 네, 하루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일찍이 없었다. 즉시 옥관에게 명하여 의원을 가두어 묻고 그 까닭을 국문하여 후례를 징계하여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내 어찌 속히 하고자 하겠는가.
조말생이 대답하였다. 성령이 졸하는 날 중령대군이 밖으로 나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밭거등이 이르기를 창진의 정세로서는 이것이 가장 순조로운 것이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반드시 나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세를 변하게 할 약을 한 번도 바치지 아니하여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정부 육조에 전하여 유시하여 이미 또 진유하였는데 대소신료로서 누가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전날에 이원이 계사할 때 신과 하연이 이를 변별하고자 하였으나 자리를 피하여 부복하였으므로 계달하지 못하고 나갔으니 신 등이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임금이 중령대군으로 하여금 정교하게 하였다. 내가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신들로 하여금 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여 반드시 마침내 죽을 사람은 의원이 구원할 바가 못된다는 말을 바라게 한 때문이다. 내가 의자에게 어찌 그 책임에 봉사하기를 다하였으나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여 죄를 주겠는가? 양홍달은 경안 궁주가 병이 났을 때 열이 나는 정세였는데도 정기산을 바쳐서 병을 위독하게 만들어서 그가 졸하였는데 말하기를 신이 의료를 업으로 한 일에 이와 같은 병은 보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여 폐인이 된 자식이 졸하기에 이른 것에 비유하였다. 내가 친히 방스를 보니 열이 나는 정세에도 보약을 먹이면 괴로워 하는데 이른다고 분명하게 가출 실려 있었으나 나는 도리어 천맹이니 어찌 하겠는가고 생각하였다. 또 소경이 처음에 병이 났을 때에 허리와 등이 몹시 아팠는데 양홍달 등은 풍진이라고 하여 전기산을 먹여서 땀을 흘리게 하였다. 두통인데도 땀을 흘리게 한 것은 하면 사는 경우는 하나이고 죽는 경우는 열이라는 말이 여러 창진의 방세에 실려 있다. 그 처음으로 정세가 나타나기에 이른 뒤에 불휘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정세를 변하게 할 약을 많이 바쳤는데 밖은 생각하기를 황납색은 순조로운 정세이니 약으로서 치료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고 하고 마침내 정세를 변하게 할 약을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 처음에는 창진을 가지고 풍증이라 하였고 그 정세가 나타나자 회랍색을 가지고 황납색이라 하여 불루의 변을 이르게 하였다. 지금까지 62일 동안 눈물이 눈에 그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들을 가쇠하여 하옥해서 소경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조말생이 아뢰기를 이원의 아랜바는 뜻이 의원을 죄 주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말이 강해중의 처의에 죽음에 미쳤습니다. 가쇠하여 하옥하고 율에 의하여 죄를 처단하여서 대소신료의 소망에 답하는 것이 신 등의 소원입니다. 비록 외사라도 그 지책에 삼가지 못하였다면 죄를 가하는 것이 나라의 상흔인데 하물며 내사에 삼가지 아니하여 변에 이르게 하였으니 비록 우부동치라 또 오히려 모두 알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우선 기다리겠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정부 육조 대관에서 그 죄를 바로잡도록 청하고 또 이원이 양홍달 등 사인이 약의를 잘못 바쳐서 대군을 졸하게 만든 죄를 가추청하니 임금이 의원들이 약을 쓰는데 마음을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일일이 들었다. 을미년에 경인궁주의 병의 증세가 열이 나고 괴로움이 심하여 눈을 바로 뜨고 손이 뒤틀리니 양홍달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병의 증세는 의가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 하고 양위탕 평위산을 바쳤다. 내 마음에 보통 증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였으나 졸한 뒤에 내가 방스를 보니 눈을 바로 뜨고 손이 뒤틀리는 것은 바로 발열하는 증세에 있었다. 성령군의 창진이 발하던 처음에 허리와 등이 아팠는데 조청 원학 등이 풍증이라고 아뢰어서 인삼 순기산을 받아 땀을 흘리게 하였다. 뒤에 의서의 두 진문을 보니 또한 허리와 등의 아픈 것이 실려 있었다. 또 병이 위독하던 날에 이미 정세가 변하게 되어 안색이 회백색이 되었는데 박거가 말하기에 이것은 바로 순조로운 정세입니다. 안색이 황납사기 색이 되면 최상의 정세입니다고 하였다. 이 사람은 비록 고의로 해치려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로 이것은 마음을 쓰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다. 헌부에 명하여 그 죄를 일일이 국문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소경은 성령대군의 시호이고 불희는 죽음이고 황납색은 밀랍색깔이며 가쇠는 죄인이 목에 거는 형틀과 자물쇠이고 외사는 공박의 일이고 내사는 궁중의 일이며 우부동치는 어리석은 부녀와 철없는 어린 아이를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총재 권희다를 온정에 호가하기 위하여 출사를 명하다. 임금이 온정에 가고자 하니 병조에서 권희달은 유도하는 반열에 기록하는 군사를 살피게 하였는데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어찌하여 권희달로 하여금 유도하게 하는가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권희달이 그 장인 유순의 종을 때리고 인하여 유순을 욕하니 유순이 헌부에 고하였습니다. 헌부에서 권희달을 탄핵하여 여러 정견인과 대질하고자 하여 한경에 입문하였으니 정인이 이에 아직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권희달이 출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했다. 임금이 권희달은 좌우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돌아오거든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즉시 권희달을 불러서 이르게 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족장은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인데 어째 이처럼 광패하였는가?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4일 갑신 네, 세 번째 기사 전 황해도 도관찰사 김문발의 졸기. 김문발은 광주 사람으로서 도평의 녹사 출신으로 홍무 병인의 전라도 원수를 따라가 왜구를 남원 보성에서 쳐서 공로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져 돌산만호 부천부사 순천부사에 제배되었다. 여러 번 승첩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탕용되기에 이르러서 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수군도 절제사를 두루 역임하였다. 사람됨이 공손하고 청렴하고 간묵하였으며 졸한 나이가 60세였다. 아들은 김승평이었다. 간묵은 말수가 적음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소경공의 분묘 곁에 암자를 짓게 하다. 분묘는 고양형 북종 산리동에 있었는데 암자를 대자암이라 이름 짓고 노비 29와 전지 50교를 붙였다. 명하여 전 도조 총재 조용에게 묘지를 짓게 하고 대제학 변계량에게 신도비 명을 짓게 하고 직예 예문관 성계로 하여금 이를 모두 쓰게 하였다. 성계에게 흑마포 백조포 각각 이필식을 각수 김유지 중 명호 등 3인에게 쌀콩 아울러 열석을 내려주었다. 소경공은 성령대군이고 각수는 조각공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진루에서 정사를 보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태이 양홍달 박거 원학 등이 일찍이 경안 궁주가 졸할 적에 아뢰기를 이 병은 신들이 아직 보지 못한 바요 의사에서도 또한 아직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나의 뜻에는 어찌 남의 자식이 되어서 이와 같은 병에 걸렸는가 하고 생각하여 심 부끄러워서 한스러워하였다. 그 후에 의사를 보니 이르기를 열기를 잘못 다스리면 손과 발이 위비한다고 하였다. 이제 이번에 성령대군의 병은 허리와 등이 아프니 모두 말하기를 풍증입니다 하고 이로 하여금 인삼 순기산을 복용시켜 정세가 변하게 만들었다. 또 말하기를 순조로운 정세입니다 하였지만 흉변에 이르렀다. 내가 이슬을 보니 장진의 병을 만약 홍종으로 다스린다면 죽는 경우가 열이고 사는 경우가 하나라고 하였다. 이로써 말한다면 죄는 용서할 수가 없으나 율에 따라서 다스린다면 비록 업을 정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이르겠지만 이 직임을 대신할 자도 또한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은집이 허규 등이 양홍달 박거 등의 죄를 행문하여 참형으로 조율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비록 이래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어찌 가볍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고 이에 양홍달은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고 박거 조청 원학은 전의감 영사에 붙였다. 정부 6조 대관에서 장차 양홍달을 율에 의하여 죄를 처단하고자 하여 제3청 하기에 이르렀으나 윤호를 하지 아니하였다. 태의는 내 의원이고 위비는 손과 발이 저리어 제대로 쓰지 못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좌사간 대부 정상이 토목 역사와 한경으로 돌아갈 것을 진술하다.
성상께서 초야에 미천한 선비를 버려두지 않고 간관의 직임에 재수하니 소신의 품은 생각을 모조리 진술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 앞으로 나와서 말하라 하였다. 정상이 말하기를 이제 토목의 영사를 일으켜 크게 조계류를 짓고 이름을 이도읍에서 지낸다면 한경의 인민이 안정할 바를 알지 못하여 모자 여사가 반드시 조잔하기에 이를 것이니 패단이 막심합니다. 더군다나 한경은 종묘 사직이 있는 곳이니 오래 배워둘 수 없으며 송경은 전조에 남긴 폐의이니 액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언정에서 병을 치료한 뒤에 오래 철이 바뀌거든 속히 한경에 돌아가서 백성들의 뜻을 안정시키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액을 피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왔던 것이다. 처음에 경중에 돌아가고자 했으나 다른 의논이 있었으므로 아직 또 서서히 하겠다. 내가 온종의 거둥아의 장차 다시 생각해보겠다. 사관의 말이 옳다. 모자는 띠 지방, 일반 서민의 지방, 집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서운각의 영정을 모시는 일을 중지한 까닭을 허조에게 묻다. 옛날 십몇 년간의 경이 예조 참의가 되었을 때 장생전을 개칭하여 사운각으로 하고 태조의 신하와 공신의 영정을 모시고자 했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를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는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고전에 없는 바였기 때문에 의정부와 여러 공신으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게 하였으나 중지되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아들이 되어서 충성하고자 하고 효도하고자 하는데 누가 이러한 마음이 없겠는가마는 그러나 고제에 없다면 할 수가 없다. 내 뜻에는 여러 공신이 반드시 말하기를 태조의 제도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할까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러 공신에게 명하여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모두 말하기를 이를 중지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니 잘못이다. 다시 이 법을 세우고자 하는 자가 어찌 고금에 통달하여서 말하겠는가 하니 허조가 다시 개문하였다. 그때를 당하여 신이 명을 받고 장생전의 이름을 옥회 등 예글에서 뒤졌지만 마침내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한나라 당나라의 능년각 기린각의 제도를 뽑아서 정량 병계손에 시켜 정승 한상경에게 고하여 바로 글로서 아뢰었습니다. 명하여 사훈각이라고 지게 하고 이어서 전드리는 예를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는데 하윤이 생각하기를 어느 시대인들 공신이 없겠는가. 대마다 공신이 있어서 수시로 정각을 세운다면 비록 장이동의 땅이 차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하고 하여 이러한 계문을 듣고서 일이 중지되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나 한나라 당나라의 공신은 어찌 20여인, 30여인에 그쳤는가? 우리나라 공신의 수가 50여인에 이르렀는데 종묘에 배양된 자는 오직 4인뿐이다. 나의 일은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왕조 일과 합치하니 나는 그것을 궁구하여 시행하겠다. 또 여러 공신이 모두 함께 의논하라. 그러나 한정승 등은 모두 그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때 내가 그 얼굴을 보았고 정력이 고금에 통달하지 못하면서도 고론을 청종하라고 이를 망언하였다. 장생전은 조선 초엽에 개국 공신을 화상을 모시던 곳이고 신은 어진이고 능년각은 중국 당 태종 때 공신들이 초상을 걸어놓았던 누각이고 기린각은 중국 전환의 무제가 기린을 잡을 때 세운 것으로서 선제가 공신 11명의 상을 그려 이 각상에 걸어두었던 누각이다. 한정승은 한상경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박은이 신효창의 주의를 청하다. 아뢰기를 신효창이 이 모년에 태조를 따라 동북면에서 큰 변란을 일으키게 하였으나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또 등급을 뛰어넘어 수직하는 것은 어리에 미편합니다. 한 임금이 신효창 정용수는 승령부로서 호종하였을 뿐이요 업무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그때에 논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박은이 신효창 정용수가 비록 병사를 맡지는 아니하였으나 유학 가운데에 참여하였으니 그 죄가 심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신효창 정용수가 먼저 기밀과 변란을 통계하였으니 그가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비록 행행한 곳에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유학의 업무에 참여하였다고 논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박은희 두 사람이 만약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힘써 그 불가함을 진달하여 하고 태조가 듣지 않았다면 마땅히 몸을 뺏어 도망하여 와야 하는데 일찍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시종 수가하였습니다. 그때를 당하여 그 변란이 성공하였더라면 반드시 농공 행상을 얻었을 것이니 그가 왕법에 있어서는 사면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직하는 것도 실로 미편합니다. 한 임금이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공의는 이와 같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의정부 사인 권도가 예고를 하여 상언하기를 신유창 방만이 옛날 태조를 따라가 동북면의 변란을 꾸며서 일으켰으니 그 죄가 오로지 같고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방만은 폐하에 서인으로 삼고 자수는 금고한 지 이미 올 여러 해입니다. 신효창은 이제 도총재로 재배하여 전하께서 신효창에게 특별히 어진 언정을 내려서 그 몸을 보존하시는데 신등이 죄를 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질이 정의 품에 이르니 실로 상벌의 도리에 합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재택하소서 하니 임금이 옛날 변란을 선동한 무리는 오로지 신유창뿐만 아니라 정용수도 또한 참여했다. 내가 일찍이 정용수의 아들 정관으로서 첨총재를 삼아 가선대부 판광주 목사에 이르렀는데 경등은 이제 신유창의 일을 말하니 그렇다면 정용수에게도 또 어떻게 재택하여야 할는지 그것을 참작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권도가 정부에 고하니 박은이 예고를 하여 상언하기를 신이 신효창에게 극형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 방만의 죄와 같은 유를 시행하기에 원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죄를 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인이 상언하는 데 잘못한 것입니다. 신등이 신효창에게 대하여 어찌 그 직을 도로 빼앗는다고 하여 만족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정용수 신 효창을 모두 방만의 죄와 같은 율로서 시행하여 신민의 소망에 부응하소서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정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경등으로 하여금 그 죄를 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빌어서 경등의 청을 막으려는 것뿐이다. 신효창의 아들 신작은 사헌 집행에 이르렀고 정용수의 아들 정관은 판광주 목사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때를 당하여 한 사람을 가지고 불가함을 말할 수 없다. 건밀의 청은 늦은 것 같다 하니 박은이 이에 물러갔다. 승령부는 조선시대 태조가 선위한 뒤에 그에 대한 공봉과 기타 일체의 사물을 맡은 관아이고 정중 인연에 두었다. 유학은 작전 계획을 짜는 곳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6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태조 용정과 제궁의 터를 상지하여 정하다. 임금이 일찍이 조말생에 임명하여 임금이 어배동 본궁에 나아가서 조말생에게 망명하기를 어배동 본궁은 태조의 용흥한 땅이니 차마 황폐하여 구롱이 되게 할수 없다. 영전을 짓고자 하니 너가 가서 보라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유한우를 거느리고 상지하여 정하였다. 용흥은 임금이 되는 곳 것이고 구롱은 언덕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평산 온정에 거둥하다. 어가가 선의문을 나가자 목촌교회로 말을 몰아 금교역 하상봉에 이르러 말을 머물게 하고 눈물을 흘렸다. 냇가에서 주정하였는데 여러 대운과 여러 재상을 불러서 나의 이번 행차는 비단 목욕뿐만 아니라 대개 성령이 졸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막힌 바가 있어서 근심하고 피로한 병을 이루게 되었으므로 이에 동가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출유하여서 나의 근심을 풀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곳에 이르러 산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니 감개가 더욱 깊어 근심을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다. 마음이 오히려 편안치 못하고 몸의 기운이 지치고 고달파서 비록 온정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능히 목욕할 수 없을 것 같다. 또 몸에게 이미 익고 서직이 바야흐로 자라서 비록 농사딸을 당하였으니 실로 미편한 점이 있다. 내가 어가를 돌이키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김한로 이원 조말생 등이 대답하기를 오늘 시종은 모두 농민들이 아닌데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또 그동안 큰일인데 이미 동거하였으니 갑자기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온천에서 목욕하여 깊은 병을 없애고 유람할 즈음에 근심하는 마음을 점차 없애소서. 날마다 근심하는 마음을 너그러이 한다면 장차 사 생명의 복이 될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경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우선 그대로 따르겠다 하고 드디어 기탄을 건너 유숙하였다. 조정은 임금이 멀리 거동할 때 잠깐 머물러서 나스라를 드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8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진무소에 명하여 근방을 엄하게 세우게 하다. 매양 양맥의 밭머리에 근장 나장 사령 등을 세워서 사람이 걷거나 말이 가는데 밭을 가로지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붙잡아서 진무소에 붙여 논제하게 하였다. 양맥은 보리와 밀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환궁하다. 임금이 비가 오면 군사들이 위용을 잃을 것이다. 또 처음에 환궁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재산과 대은이 청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바로 농사 딸을 당하여 지흥하는 데 폐단이 있고 또 양맥이 덜에 늘려 있는데 어찌 밟아서 손실이 없겠느냐 하고 드디어 어가를 궁으로 돌리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우균이 접선을 증여한 일로 죄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경상도 도관찰사 우균의 죄를 청하였다. 우균이 접선을 육조와 대간에 증여했는데 사헌집이 허규 등이 아뢰기를 사물을 만들어서 권기에게 아첨하는 것을 이미 교지로 금지하였는데 우균이 각 고을의 대나무를 거두어 공인을 모아서 부처를 만들어서 정리하여 소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의 폐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인정을 행하였으니 청컨대 죄주 소사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청하기를 함길도 관찰사 유산울이 성령대군에 졸하였을 때 진위하는 전문을 바치는 일을 도내에 이문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죄주소서하였으나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접선은 쥐일부채를 말하고 진위는 신하가 임금의 근심을 위로합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박거 16권 6권 등에게 각각 장 100대를 때리다. 중 신찬에게 각각 장 100대를 때렸다. 의금부에서 조율하니 박거 16권 중 신찬이 말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혹하게 한 죄가 참형에 해당하였으나 명하에 등급을 감하게 하였다. 임금이 원숙에게 묻기를 박거 등이 장형을 받았는가 아니 받았는가 하니 원숙이 대답하기를 이미 장형에 처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장형으로 인하여 죽지는 않을까 하고 그 수를 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곡의 개무리를 갑사에게 쏘아잡게 하다. 남성군 홍서가 아뢰기를 사곡의 등지에 개들이 무리를 지어 7, 8마리가 떼를 만들어 항상 사람이 시체를 먹으며 매양 사람을 만나며 애호사서 치즈대고 그를 무니 홀로 경유하여 가는 자가 심히 괴로워합니다. 하니 임금이 갑사 10여 기에 명하여 이를 쏘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주 석선제와 한라산제의 의식을 올리다. 석선제 의식은 각도 괴수관의 예에 의하고 한라산제는 나주 금승산의 예에 의하여 여러 사전에 씻고 봄 가을에 제사 지내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1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창덕궁에 군영을 짓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1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사무에서 신효창 정용수의 죄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반역한 신하는 몸이 죽든지 살든지를 관계하지 않고 때가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토지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모년에 신효창 정용수 등이 동북면의 역모에 참여하였으니
그들과 방만의 죄는 서로 상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왕법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나 특별히 전하의 너그럽고 어진 은전을 입어 성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인데 어찌 이름과 지위를 조정해 드러내게 하여 천록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신효창이 작업을 뛰어넘어 도총재의 직을 받으니 비단 악을 징계하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벌의 전장이 없는 것도 또한 성대의 골전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여 신효창은 그 작첩을 거두고 그 사유를 공문하여 그 죄를 바로잡고 정용수의 직첩과 공신 녹권도 또한 거두어드리도록 하고 아울러 모두 자손을 검거하여 춘추에서 주의한 법을 보이소서.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이 사람의 죄가 종묘와 사직에 관계된다면 내가 어찌 고식적이었겠는가? 만약 그 실상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내가 어찌 헌부 대신의 청이라 하여 갑자기 이를 따르겠는가? 내가 생각하건대 방만은 그때 수장이었으니 진실로 그 죄를 면하기가 어려우나 정용수 신효창은 사세히 핍박당한 것뿐이었다. 당초에 나의 멍을 받들고 따라갔을 때 어찌 별난이 불측한데 일어날 줄을 알았겠는가? 별난이 비록 생각지 않은 데 일어났으나 그들이 태조를 벌이고 올 수가 있었겠는가? 더군다나 위의 사람들은 문득 사건의 기밀을 나에게 몰래 통기하여 마침내 국가로 하여금 보존할 수 있게 하였으니 나는 국가에 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옛날 한나라 문제 때 회남 여황이 교만하고 사치하여 법을 범하니 문제가 이를 폐하여 촉에 유배시키니 원앙이 간하기를 신은 폐하가 동생을 죽였다는 이름을 얻을까 두렵습니다고 하였는데 이때 신효창의 일이 종묘 사직에 관계되어 내가 만약 문질을 할 뜻을 내린다면 대소신료가 반드시 동성으로 죽이고자 할 것이요. 원앙의 설은 듣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망설이고 결단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신효창 등이 과연 죽일 만한 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하고 바로 의정부 삼공신 육조 대간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청컨대 장신한 대로 시행하고 방만 임순례는 그 사유를 공문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후례를 경계하소서했다. 봉교하기를 정용수 방만 임순례는 논하지 말고 심효창은 다만 그 직만을 파면시키라 하고 여러 대언에게 명하였다. 너희들은 직질이 비록 통정대부이나 큰 일에 참여하여 결정하니 재상과 다름이 없다. 나의 말을 밝게 들어라. 전날 좌의정이 신효창의 죄를 청하고 사인으로 하여금 상언하게 하였는데 사인은 다만 파직한다고 말하였으나 그후 정승은 바로 사인이 상언하기를 잘못하였다고 말하였으니 사인을 잡아서 가두고 물어본 뒤에야 들어와 그 서두를 전하여 하게 하였다. 이제 이에 그렇지 못하였으니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겠다. 골전은 결전이고 주인은 심중의 악을 책하는 것이다. 회남 여왕은 하나라 고조의 아들 유장 문제의 동생이었다. 원앙은 하나라 문제 때 명신이고 봉교는 임금의 교지를 받듭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석유에 거둥하여 경천 등지에서 사냥하다. 경천 옥련 등지에서 사냥하고 저녁때에 이르러 환궁하였다. 금교 한승윤 강문진에게 쌀콩 열섯과 주과를 내려주었으니 강문진의 집이 경천사 동쪽에 있었는데 임금이 재릉에 여묘 살이할 적에 강문진이 진퇴하면서 정성을 다하였으므로 이날 임금이 강문진의 집을 바라보고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3일 계사 첫 번째 기사 내관 김중기를 보내어 인덕궁에 문안하다. 상황에 마음의 병을 얻어 잘 잊어버리고 음식을 들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3일 계사 두 번째 기사 유정현 박언 등이 신효창의 죄를 청하다. 임금이 유정현 박언에게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협박에 의하여 다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정용수 신효창 등이 동백면으로 간 것은 스스로 한 짓이 아니니 다시 죄를 청하지 말라 하였다. 대답하기를
그때를 당하여 방만은 실제로 협박으로 인하여 따라갔으나 정용수 신유창 같은 경우는 태조의 형차를 따라가 하루 자고 이틀 자는 사이에 좋게 그 사변을 알았을 터인데 이미 능히 하지도 못하였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고하지도 못하였으니 어찌 협박에 의하여 따라간 자와 비하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마음을 가졌던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한 짓도 아니요 또 돌이 한 짓도 아니니 진실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신등은 그때를 당하여 법대로 처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전하가 효심으로서 차마 주륵을 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하였으니 이것은 전하의 너그럽고 넓고 불쌍히 여기는 이었습니다. 비록 능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방만의 예에 의하여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귀양 보내어 조정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경등이 말하는 효심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영의정은 공신이 아니고 좌의정은 공신이니 좋기 당시의 사정을 알 것이다. 언관도 또한 신효창의 주의를 법대로 처치하고자 청하였으나 내가 응하지 않았다. 경등이 나들의 효심으로서 신효창의 무리를 주별하지 않는다고 이른다면 당시에 주륵을 받은 자가 잘못 많은데 그들의 죄는 오직 무엇이었는가? 이제 신효창 등을 법대로 처치한다면 당시 수가한 자로서 박문숭 10여인이 남아있는데 어찌 홀로 정용수 신효창뿐이겠는가 하였다. 박은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아래는 효심이라는 것은 임원년을 당하여 정용수 신효창이 마땅히 그 주력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면한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그 당시에 태조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주력을 가하지 못하였으니 전하의 효심이 무엇이 여기에 더하겠습니까? 그때 먹은 마음이 지금까지 오히려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로 말한다면 혹은 상직을 골하고 혹은 노비를 오결하여 무릇 장제를 범하는 자는 모두 직첩을 거두는데 신효창 등에 이르러서는 다만 그 직만을 파변하는 것은 죄의 경중의 차별이 없고 상벌의 전장이 없는 것이니 청컨대 방만의 예에 의하여 조정에서 좌치를 내쫓아서 신민의 소망에 부응하소서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성령이 졸한 뒤에 정신이 없어졌으나 그러나 신효창 등의 일은 잠시라도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 그 임원년에 있어서 그 죄를 청하여야 마땅한데 청하지 않았으니 정용수는 홀로 당당하게 전하여 그 아들에게 이르렀으나 신효창은 숙질이 이미 나아서 오랫동안 재생은 재조가 되었다가 내가 친히 관안을 잡고 도총재의 직을 제수하였으니 잠시라도 죄를 청하지 말라. 신유창의 일은 조말생 이명등이 자세히 알 것이다. 어찌 지금에 이르러까지 어지럽게 하면서 번거로운 것을 꺼리지 않는가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3일 계사 세 번째 계사 사관원에서 정용수 신효정, 방만 등의 죄를 상소하였으나 해부하지 않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정용수 신효창과 방만 임순례의 죄는 나라 사람이 함께 배워야 하는 것이요 천지 신기가 용납하지 않는 바입니다. 이번에 정부 공신 여러 조에서 헌사의 상신한 것에 인하여 법대로 처치하도록 의논하였으나 전하가 특별히 너그러이 법전에 따라서 다만 신효창의 직을 정지시키니 신등은 깊이 유감입니다. 옛부터 난적의 사람이 그 머리를 보존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몸을 용납한 자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토죄를 면하여 삶을 누리고서 오늘날에 이른 것도 또한 다행이게 이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종묘 사직의 계책으로서 헌부의 청에 의하여 사인에 대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큰 복을 남기소서 임금이 해부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3일 계사 네 번째 계사 금산의 송충이를 잡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4일 가보 첫 번째 계사 신루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계사 신루의 괴향하고 겸하여 유정현을 위로하였으니 한경에서 왔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4일 가보 두 번째 계사 의정부 사인 권도의 직을 파면하다. 사헌부에서 권도가 박은의 말을 개달하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탄핵하여 아뢰기 때문이었다.
태동치로 35원, 태동 18년 4월 14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유정현 박근혜 임금 앞에 나아가 밀게 하다. 시환과 육대원을 물리치고 임금 앞에 나아가 이를 밀게 하였다. 태동시로 35권 태동 18년 4월 15일 신을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정용수 신효창의 죄를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인신으로서 다른 마음을 가진 자는 천지에 용납되지 않는 바이요 고금에서 용서하지 않는 바입니다. 정용수 신효창이 지난번 임오년에 있어서 전하에게 승령부의 직임을 맡겼으나 이에 그 직임을 이바지 아니하고 동북면의 변란을 꾸며서 일으켰는데 그 흉계를 과연 실행하였다면 사직이 어찌 금일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특별히 어질고 효도하는 정성으로서 내버려 두고 묻지 않았으나 여러 신하들이 지금에 이르러까지 말하지 않은 자는 것은 실로 신등의 죄입니다. 그러나 난적을 토멸하는 도리는 때가 옛날이든 지금이든 가리지 않는 바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등이 늦게 말하는 죄를 꾸중하시고 정용수 신효창의 몸과 처자를 사방변지에 물리치고 그 가산을 정몰하여 죄인을 북녘땅에 정배하는 뜻을 보이소서.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공조판사 정진 등이 정용수 신효창의 죄를 상언하다. 신등이 더건대 인신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 몸이 죽든지 살든지를 관계하지 않고 때가 옛날이든 지금이든지 가리지 않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대전입니다. 임오년에 신효창 정용수는 지비가 제추의 자리에 있으면서 명을 받고 시종하였는데 만약 그 군소배가 변란을 선동하였다면 마땅히 의로 서막아야 하고 그것을 능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죽음에 이르더라도 변절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진실로 인신의 큰 절개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서 이처럼 처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역입니다. 반역하였는데도 도리어 상작을 더한다면 오로지 대전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헌부의 상신으로서 다만 그 직을 파면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성상에 관대한 은이라 하더라도 후세의 신자에게 보이는 소인은 아닙니다. 또 방만 임순회가 한 지방을 오로지 다스려 그 권력이 진실로 중인을 어거하기에 조카였는데 경문을 여러 군에 보내어 도리어 수창하여 무리를 거느렸으니 이때 군소배가 사방하였다면 사직이 어찌 금일에 이르렀겠습니까? 빌건대 사인을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여서 후인에게 보이소서. 사방은 끊임없이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헌 장령 박헌 등이 신효창 정용수 등의 죄를 상언하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는데 반역한 신하는 천지에서 용납하지 않는 바이요 종사에서 용서하지 않는 바이며 이것은 신민을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신효창 정용수는 죄가 십악의 어뜸인 간범하였으니 왕법에서 마땅히 배워야 할 바이요 유례 사유 이해가 없습니다. 신등이 사연을 갖추어서 죄를 청하니 명하여 공부 대신 육조에 내려 죄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으나 다만 효창의 죄 직을 파면하였을 뿐이요 그 나머지는 모두 논제하지 말게 하시니 호생지덕에 이르 이 지극하고도 극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경에 이르기를 천명은 덕이 있기 때문이니 오복으로 다섯 가지 등급을 밝히고 천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오형으로 다섯 가지를 쓴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상벌은 인군이 사사로이 할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천명 천토의 도리를 본받아 신효창 정용수 방만 임순례의 죄를 한결같이 정무육조 공신의 의논에 의하여 안율하여 시행하여 아울러 모두 자손을 금고하여서 후례를 경계하소서.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5일 을미 네 번째 기사 형조참의 안망지 등이 신효창 등을 반역죄로 처치하도록 청하다.
신등이 삼가 반역의 죄는 왕법에서 용서하지 않는 바이라고 말하고 이제 의정부 공신 6조 대간에서 방만 임순의 정용수 신효창 등이 반역한 죄를 법대로 처치하도록 정하니 전하께서 다만 참아하시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단지 신효창의 직을 파면하게 하였습니다. 신다는 마음 아파하지 않음이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한결같이 정부 공신 6조 대간의 청에 따라 율에 의하여 죄를 정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임금이 모두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태동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5일 을미 다섯 번째 계사 사은사 연사종 등이 북경에서 돌아와 무역한 단자 의사 등을 바치다. 약재 등의 물건을 바치는 임금이 의정부 6조 판서에게 이르기를 대저 관복은 모름지기 복색이 있어야 하는데 각 사의 관색은 모두 초단이니 빛깔이 없다. 그러므로 사은사의 행차에 포자를 붙여 보내어 역환하게 하였다. 이제 경등에게 홍단을 각각 한 패씩 내려주겠으니 마땅히 관복을 만들어서 자손에게 전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5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내관 노희봉을 보내어 인덕궁에 문병하다. 처음에 의원 양홍달이 한경에 있으면서 글로서 상왕의 병이 위독하다고 보고하니 임금이 환도하여 문병하고자 하여 내관을 시켜 입직한 대은 이명덕에게 전지하기를 나의 행지가를 어떻게 처신할까 하니 이명덕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친히 가하더라도 어찌 능히 수라와 약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시켜 자주 기거를 묻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한참 만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니 너의 말이 옳지 않다. 상황이 나에게는 다른 형제와 비할 수가 없다. 후사가 되는 것은 아들이 되는 것이니 아비로 섬기는 것이 예로서 당연한데 어찌 이렇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즉시 의정부 6조 대원 등을 불러서 그 가부를 물으니 영의정 유정현 찬성 이원 이조판서 심원 예조판서 김여지, 공조판서 정진, 호조판서 정혁 등이 말하기를 송도는 영구히 있을 땅이 아니고 마침내 반드시 돌아갈 것이요 또 상황이 전하에게는 실로 군부이니 사람을 시켜 문병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불과합니다. 만약 대구에 이른다면 때가 장차 무더운 여름인데 동거하여 갔다가 돌아오기도 또한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록 엄량의 설이라 하더라도 복자가 모두 말하기를 전하의 재액은 다만 사월뿐이라 하니 이제 사월은 이미 다 갔고 오울의 절기가 24일에 들어가니 의당 환도하심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의정 박은 병조판서 김한로 대언 이명덕 등이 말하기를 처음에 송도에 온 것은 온전히 액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난 일을 가지고 상고한다면 문현에는 액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친히 가서 문병하고자 하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또 전하께서 성령대군이 졸한 뒤에 상심하심이 지극한데 이제 만약 환도하여 성령대군이 옛날에 놀던 땅을 보고 상황의 질병의 고통을 듣는다며 근심하고 피로하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니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돌아가지 말고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시는 것만 같지 못하며 만약 부득이 하여 가서 문병한다면 수백 기를 거느리고 가서 문병하고 즉시 돌아오소서 하였다. 유정현이 힘써 간증하기를 돌아가고자 한다면 영구히 환도하는 것이 가합니다. 가서 문병하고 즉시 돌아오는 것은 더욱 미편합니다. 아니 임금이 두 대군을 시켜 전지하기를 영의정 등이 말한 것은 만세 바꾸지 못할 정론이고 좌의정 등이 말한 것은 일시에 임금을 근심할 지급한 뜻이다. 내가 음양의 금기에 대하여 비록 다 믿지는 않으나 그러나 옛날에 원천강, 이승훈, 소강절 등이 음양으로서 길흉을 앞서 알았으며 그들이 정한 바는 거짓이 아니었다. 이로써 본다면 마음대로 조치할 수도 없다. 군가를 합하여 환도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는 편안치 않게 여기니 우선 단기로서 문안하고 돌아왔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환도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였다. 박은 조말생 이명덕 등이 진실로 지당합니다. 아니 유정인이 지돈의 거둥은 경의하게 할수 없는데 어찌 단기로 홀로 행행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또 대고에 이른다면 예에 마땅히 다시 가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바로 농사따를 당할 것이니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친히 행행하여 문안하고자 한다면 양궁이 일시에 환도함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전하가 홀로 가서 문안하고 즉시 돌아오고자 하니 소신의 마음은 깊이 유감입니다. 전하가 신 등으로 하여금 각각 품은 생각을 진달하게 하니 노신이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두 대군이 같이 왕지를 받들어 전지하기를 중군과 더불어 영구히 한도로 돌아가고자 한다 하고 또 대은에게 하교하기를 이제 상황의 병환에 친히 문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사복시의 사람들이 모두 수전하고자 하는데 이로써 본다면 상인의 패단이 모두 나의 한 몸으로 말미암아 하물며 환경은 태조의 창업한 땅이요 종묘 사직이 그곳에 있으니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다.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돌아간다면 농사가 성해지기 전에 마땅히 돌아가야 한다 하니 조말생 이명득 등이 대답하기를 상황의 병은 풍기입니다. 풍증은 비록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가도 나중에는 즉시 나아지니 반드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신등이 생각한데 중궁은 그대로 있고 전하만이 홀로 가서 문병하고 온다면 양쪽으로 온전할 것입니다. 하여 하연 김효선 원숙 등이 말하기를 만약 환도한다면 이러한 농사들을 당하여 더욱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렇다. 중궁이 근심을 얻은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나,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중궁은 명민이 있던 구처의 장이동 궁에 거처하고 나는 경복궁에 거처하려 한다 하고 이날 박자청에게 명하여 먼저 한경으로 가서 경복궁을 수습하라 하였다. 박자청이 장차 떠려는데 박은 등이 대군을 찾아보고 전하가 처음에 이 도읍에 온 것은 상하 상스럽지 못한 곳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미 상스럽지 못한 곳을 피하여 왔는데 또 상스럽지 못한 것을 거둥하시니 전하가 금년에 애기 있으므로 신등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이번 행차를 정지하고 다만 마땅히 사람을 시켜 문병하고 약을 받들게 할 뿐이요. 비록 불희의 일이 있더라도 마땅히 이 도읍에 있으면서 발상하여야 합니다. 하니 대군이 아뢰었다. 임금이 두 대군을 시켜 박은 등에게 묻기를 내가 한경에 있을 때만이 불리열이 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박은이 대답하기를 비록 환경에 있더라도 마땅히 이를 피하여 발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인신이 된 자가 누가 감히 강청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영의정과 육조와 의논하여 아뢰어라. 나는 또한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하니 유정현이 아뢰기를 신이 전날 환도하자고 강청한 것은 상왕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후사가 된 자가 아들이 되었으면 마땅히 친히 약을 드리고 병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전하가 금년에 애기 있다고 하여 문병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신이 어찌 감히 청하겠습니까? 사람이 무년이 전하의 액년이라고 말하니 지금 대군이 졸한 것이 이것이 무년의 큰 액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에 그치고 말지 알겠습니까? 봄, 여름까지를 하나의 액을 피하고 사람을 시켜 문병하는 것으로 가합니다. 하고 이원, 김한로, 심원, 정력 등도 또한 아뢰기를 전하께서 액이 있다면 친히 행행하여 문병할 수 없으니 사람을 시키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상왕의 병을 친히 묻지 아니할 수가 없다. 소경의 무덤이 고향에 있으니 만약 직로로 간다면 무덤이 보아라 보이는 곳이 있으니 참아볼 수가 없다. 20일에 출발하고 싶다. 장단진을 거쳐 화산 북쪽을 넘어서 23일에 이르러 모하루에 유숙하고 24일 이른 아침에 문병하고 돌아온다면 문병하고 액을 피하는 일을 일거에 겸하여 다하게 된다니 모두 전하의 하교가 옳습니다. 하였다. 병조와 집무소에서 숙소도를 바쳤는데 20일에 도리릉에 응이고 21일에는 장단진이고 22일에는 녹양평이고 23일에는 모하루였다. 행진은 가는 곳마다 그치는 것이 행동이며 원천강은 양궁은 중국 왕비 양궁은 왕과 왕비이고 문인은 문안이고 상인은 나무 인형 아무 능력이라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명비는 태종의 후궁 김구덕의 딸이고 불희는 죽음이며 소경은 성령대군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노희봉이 돌아와 상황의 병환을 아뢰다. 상황의 병환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니 임금이 기뻐하였다. 도총재 유섭, 총재 하경복에게 명하여 서교에서 사냥하게 하였으니 장차 상황에게 바치기 위함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7일 정요 첫 번째 기사 비가 왔다. 한경의 부인 한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
세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7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이징 이담 조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징을 좌군 도총대로 이담을 동지 동령 불사로 조용을 예문관 대제와 세자 좌빈객 행 성균 대사승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7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인덕궁에 노루를 바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내관 채용을 보내 인덕궁에 문안하다. 노루를 바친 사람이 한경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상왕의 병세가 조금 나았습니다 하니 이를 기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제주의 유학 교수관을 임명하다. 예조에서 제주 목관의 정문에 의가하여 상언하기를 주와 임내의 유생이 200여인인데 사손과 잡무가 번걱하여 비록 판관이 교수관을 겸하였으나 실제로 가르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따로 교수관을 임명하소서 정의 대정의 학교도 아울러 고찰하도록 하여 몸풍을 떨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8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군 능주태수 원창청이 토물을 바치다. 이어서 인삼 백첩포 등의 물건을 구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8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수고한 사람이 전국을 밟아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다. 하교하기를 내가 행행하면 모든 수종하는 사람들이 전국을 밟아서 손상시키니 이제부터 법을 세워서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 하니 병조에서 이에 금지하는 조건을 올리었다. 1. 선운 이전에는 진무 이원과 선행의 찰방이 후운 이외 이후에는 진무 이명과 이원과 병조낭청과 후행의 찰방이 중축에는 병조낭청과 진무 이원과 의정의금부에서 각각 사령을 거느리고 매양 반머리에 금지하며 1. 그 범한 모자가 내금위에 내시위 삼군갑사면 각각 성중 애마가 각각 그들을 총괄하여 거느리되 원인 2명 이상이면 원인의 반당을 3품 이하이면 당자를 계문함이 없이 그때 즉시 논제하여 노자와 구종이 밟아서 손상시키면 당자와 주인을 위의 항모 예에 의하여 논제하고 내시부 및 권례의 각 차비도 또한 위의 항모 예에 의하여 논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교하기를 4품 이상은 노자를 논제하고 내시부는 그 부에 잡아보내고 권례의 각 차비는 승정원에 잡아보내라. 그 나머지 조건은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운은 먼저 가는 부대이고 후운은 뒤에 가는 부대이며 중축은 한가운데 대열이고 성중 애마는 궁궐의 수기의 근시를 맡아받은 관은 고려 때는 사순 사이 사이 내시 다방 우달치 속고치 등이 있었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 내금이 충이위 충찬위 충순위 별시위 등이 소속되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9일 기현 첫 번째 기사 예문관 대작 윤사행이 천추절을 할애하기 위하여 경사에 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9일 기현 두 번째 기사 이철주 이철동에게 자원부처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적신 이무의 아들 이공유가 맹인이기 때문에 연좌를 면하는 예를 얻어서 유사의 성내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공유는 이미 죽었으나 그 아들 이철주 이철동 등이 아직도 성내에 있으니 진실로 미편한데 하물며 전하께서 이 도읍을 온 때이겠습니까? 청컨대 외방에 내쫓으소서하니 하교하였다. 자원에 따라 부처하되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라.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9일 기해 세 번째 기사 화자 반면기를 장 100대를 때리게 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어가가 도리 릉에 머무르다. 임금이 한경에 가서 인덕궁에 문병하고자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1일 신쪽 첫 번째 기사 경덕궁에 돌아오다. 상황이 사람을 보내어 병이 나았다고 일렀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즉시 내관 김중기를 인덕궁에 보내어 좌도에서 잡은 노루를 바치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1일 인민 첫 번째 기사 좌의정 박은이 신효창의 주해를 청하다. 신효창의 주해는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신효창 역무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박은이 신 등이 신효창 정용수 등의 주해를 잘못 알고서 두세 번 청하였으니 항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임금이 내관 최한을 시켜 정교하였다. 대신으로서 남의 죄를 청하다니 의리에 어찌 되겠는가? 내가 큰 웃음을 그치지 못하겠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회빈문 밖에서 매산형을 구경하다. 이어서 덕적산 진봉산 등지에서 산형을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일본 대마도 수호 종종무가 죽으니 이 예를 보내어 취재하다. 이어서 쌀콩 종이를 부의하였다. 종종무가 대마도에 있을 동안에 위엄히 여러 도에 행하여지고 우리 국가를 향하여 충성하고 여러 도적을 금지하여 자주 변경을 침입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특별히 후사한 것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형조와 대관에서 신효창의 주해를 청하다. 윤화하지 않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4일 갑진 네 번째 기사 금주령을 거듭 밝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밤에 큰 비가 오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오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형조와 대관에서 신효창의 주해를 청하다. 정용수의 죄를 청하고 의정부에서도 또한 상장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관에서 신효창 방만 등의 죄를 청하다. 임금이 윤화하지 아니하고 전교하기를 난신적자는 사람이 이를 죽일 수가 있다. 이문년의 일은 지금까지 17년인데 그 사이에 정조 6조의 신하들이 모두 대관을 지냈으며 신효창 등의 죄를 알지 못하여서 거론하지 않았는가? 술에 취하여 거론하지 않았는가?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나에게 권하여 이를 죽이려 하니 모두 간사한 무리이다. 이것은 옛나라로서 옛나라를 치는 것이다. 대관이 모두 신진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말할 만하다. 정부 6조에서 어찌 이처럼 억지로 시끄럽게 구는가? 아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재경과 대관에서 법을 들어 죄를 청하는데 어찌 감히 간악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소환 음명수로 하여금 전교하기를 태조가 안북한 뒤에도 신효창 정용수 등이 비염하지 않고 시위하지 않는 자도 아는 것도 또한 죄가 있는가? 아니 조말생이 과연 성상에 명이 있었고 모의에 참여한 정상이 없었다면 죄의 경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명득은 홀로 이미 도망하여 주 아는데 무슨 경중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신효창의 과전 부윤 안우세와 환자 김수징 조주 등을 한경에 부르니 며칠 만에 신효창 등의 이르렀다. 하교하기를 정용수 신효창 등의 죄는 그 당시에 그 경중을 의논하여 논제하였는데 이제 정부 6조 3승에서 날마다 소장을 올려 죄를 청하여 마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옥할 수가 없다. 마땅히 그때 태조를 시위하였던 애관 김수징, 김용기, 최한, 김중보, 조주와 안우세 등에 물어야 한다. 또 사약 박영필이 비록 소인이라 하더라도 심히 정직함으로 나를 속이지 아니할 것이니 또한 마땅히 나아오게 하여라. 그 실정을 물어서 아뢰어라. 만약 혹시라도 모의에 참여하였다면 내가 마땅히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하니 조말생 등이 교지를 받들고 안우세를 문지하니 안우세가 말하기를
처음에 신이 변현조 홍등 16인과 별시위로서 명을 받고 시종하였는데 11월 초사일에 금화 도창역에 이르렀니 정령수와 신효창이 비밀리 나를 불러서 말하기를 함승복 백상충이 북쪽 땅으로 들어가 군마를 뽑으니 반드시 별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같이 좋지 않은 기별을 즉시 주상에게 아뢰겠는가? 그 사신을 발발하기를 기다렸어. 이에 아뢰 겠느냐 하였으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초야에 이 사건을 듣고 어찌하여 오경을 기다려서 이에 말하는가 하고 즉시 도망하여 말을 달렸습니다. 초5일 초경에 예고를 하여 바로 아뢰니 상상이 친히 물으시고 눈물을 흘리고 곧 김옥겸을 보내어 먼저 동북면에 들어가 도순문사와 각 고을 수령을 달려서 군사를 뽑지 말게 하고 순문사는 인신을 봉하여 즉시 바쳐오게 하였습니다. 또 신에게 명하여 너는 몰래 가서 사변을 탐지하라고 하였으므로 신이 이를 받들고 11월 초 8일에 밤을 틈타서 복장을 바꿔 입고 남산역 막차에 이르러 두 재상의 막사를 찾았으나 마침내 발견하지 못하고 또 변현을 찾아서 서로 만나고 또 조홍을 만나 성상의 교지를 자세히 알리고 이어서 두 재상에게 정교하도록 약속하고 말을 끝내자 몰래 도망하여 나왔습니다. 김수징에게 물으니 김수징이 말하였다. 안우세가 도망하여 돌아간 뒤에 조사이의 당이 신효창과 정용수를 태조에게 참소하여 말하기를 다른 마음이 있으니 청컨대 이를 죽이소서 하였으나 태조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혹은 시선할 때에도 그 밖의 다른 운동은 모두 듣거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언 등이 같이 듣고 각인의 공초한 것을 글로서 제안에게 주어서 아뢰었다. 명하여 각인을 석방하여 되돌려 보내니 신효창이 모자를 벗고 고두하여 말하기를 만약 성명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를 변별하였겠습니까? 환경에 있을 적에 수직을 당한 지가 여러 달이었는데 지금 이곳에 이르러서 또한 수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니 헌사가 예 전교하기를 수직시키지 말라. 이와 같은 공사는 나를 시행하지 않겠다. 다시 무슨 일을 가지고 무슨 풍조를 바라겠느냐 하고 제한을 시켜 전지하였다. 지금 신효창 등의 죄를 청하는 자들은 모두 그 실정을 알지 못한다. 그때 정성 조영무 이무 하윤 등의 대신이 지극히 상냥하여 시행하였으니 신효창 등이 모여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었으니 어찌 그들의 뜻이 없었겠느냐. 옛부터 어진 임금이 있고 어리석은 임금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신하들은 그 임금의 말을 듣지 아니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말하는데 신하가 이에 듣는 것이 가하다. 여러 신하들이 다시 이 일을 청하더라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내가 따르지도 않는데 여러 신하들이 극간하다가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필이 반드시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대언 등은 소사에 나의 뜻을 유시하도록 하라. 막차는 막을 쳐서 임시로 만들어 주련하던 곳이고 시선은 수라를 모시던 곳이며 수직은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헌사에서 서리를 내려 그 집을 지키게 하던 일이다. 웃은 풍조는 기후가 순조로워 곡식이 잘 됨인데 천하가 태평스러운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2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각품의 부채를 상정하다. 1, 2품은 분홍환 원선이요, 3, 4품은 남적 원선이요, 5, 6품은 함령선이요, 참외는 백적선입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참총재 이상은 전례에 의하여 원선을 사용하고 3품 이하 6품 이상은 함령선을 사용하고 참외는 백령선을 사용하라 하였으나 이리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다.